안녕하세요. 어느덧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와플터치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에서 내려온 자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는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교회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사도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합니다. 바울과 안디옥 교회의 대표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는데요. 그 여정 가운데 지나가는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하고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사실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나누고 함께 기뻐하면서 그들을 격려했는데 이것은 선교 보고이자 변증이었습니다. 바쁘고 힘든 여정 속에서 특히 이제 신학적으로 좀 골치 아픈 문제를 다루러 가는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도 바울은 목회자의 면모를 잃지 않고 이방인 선교의 열매들을 보고하면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깊은 소식들을 들으며 힘을 얻는 동역자들을 보는 시간들을 통해 구원은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자신들의 믿음과 확신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을 것 같습니다. 도착한 예루살렘에서 열린 공의회에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모세의 율법과 할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가에 관한 문제를 두고 쟁론했습니다. 많은 토론 후에 세 사람이 연설을 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본인의 경험담을 들려주죠.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셨던 계시와 고넬료의 회심 이야기를 재차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보고합니다. 구약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을 예언했고, 베드로는 이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것은 우연이나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들이 돌아올 것을 예언하셨고, 때가 되자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잠잠히 그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자 회의의 의장격인 야고보가 일어났습니다. 야고보의 연설을 보면서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입장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도 고려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수도 있는 이 분위기에서 야고보는 다른 한쪽의 체면도 생각해주는 방향으로 격렬했던 논쟁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어느 정도 절충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제시하는데요. 적어도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네 가지 금지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숭배,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자체를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 또 할례 이런 것들은 유대주의자들의 종교적인 전통이지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다만 야고보는 이방인들에게 이네 가지를 자제해 줄 것을 권면하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거룩한 규범들을 준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율법이 구원에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거룩한 삶을 위해 소중히 여기는 규범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훌륭한 싸움을 본것 같습니다. 우리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서로 다른 생각들로 부딪히는 경우들이 생기죠. 신학을 공부했다는 전도사나 목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각이 다르고 그 일로 다투는 경우도 생깁니다. 저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한 친구와 추운 겨울날 버스 정류장에서 서로의 다른 생각으로 결론이 안 나는 대화를 2시간 동안 떨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마음에 잔뜩 화가 나서 그래도 내가 옳다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었는데요. 그날 밤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항상 내 수준으로
주님을 이해하고 그걸 정답인 것처럼 마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사는 내가 아주 작은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은혜로 받는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주장하는 모습이 내 안에는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와서 참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생각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만난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면서 해보지 못했던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 또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고 포장된 나의 고집이나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던 좁은 시선과의 싸움, 오래 뿌리 내린 거짓 교리나 잘못된 인식과의 싸움을 하면서 조금씩 더 자라가고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훌륭한 싸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